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5일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현장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각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하게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언젠가 가게 될 죽음 건너편의 저 길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간들을 주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성경책을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여러 번, 또 어떤 분들은 필사도 하시고 또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 성경을 사경의 식으로 좀 깊이 있게 자세하게 배우는 가운데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또 진보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기 곤란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 14권을 기록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 퇴직금이 3억 원입니다. 이제 이게 노후 자금입니다. 누군가가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져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고 난 뒤에 너무나 쓸개보다도 더 쓴 맛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조금 더 확인해 볼 걸, 내가 확인해 보고 좀 더 알아보고 할 걸. 그분은 3억이라고 하는 돈만 날렸지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을 신자에 우러러볼 앙자를 써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무 형상에, 돌 형상에, 아니면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을 바라보고 이제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창조주인지 참신인지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죄를 짓거나 그릇된 길을 갔을 때 징계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신인지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맹신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그 마음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1,000원만 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아, 1,000원 뭐 하시게요? 아, 여기 있습니다. 1,000원짜리 없는데 10,000원 가져가셔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한 1억만 빌려주시겠어요? 뭐라고요?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1억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액수가 커질수록 이게 이제 못 믿는 거죠. 왜 빌려달라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빌려달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갚을 만한 그런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자기가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으로 계시는지 천국이 정말 있는지 내가 죽음 건너편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생기려면요 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줘야 되는데 사람은 이 믿을 만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실 일 그리고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흔적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이 성자는 이룰 성자에다가 취자는 나아갈 취자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봐라. 그것이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을 어디에 기록해놨느냐? 바이블, 성경에 기록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기도 한데 한마디로 표현하고 보면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때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반려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내 이성으로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아 믿을만 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상을 얘기하면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손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마치 여름날에 냉장고 없는데 아이스크림이 5천 개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냉장고가 없는데 아이스크림이 5천 개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마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순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 말고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천국이란 말을 영어로는 paradise 이렇게 얘기하죠. 파라라는 뜻은 막는다는 뜻입니다. 다이즈는 죽음이죠. 파라솔 그러면은 태양빛을 막아주는 거대한 우산을 말하잖아요. 천국은 자기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꼬마 아이들도 너무 좋은 곳에 가면은 아빠, 엄마 여기가 천국 같아 그래요. 천국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천국은 이것보다 훨씬 좋을 거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천국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어느 정도로 예를 써서 쟁취해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고대에는 뱅크, 은행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보물들을 자기만이 아는 장소에 땅 속에다가 묻어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행을 가다가 돌아가셨다. 그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얻어서 농사를 짓는데 가만히 보니까 땅 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밭을 사면은 밭도 내 것이고 보물도 내 것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밭에 대한 값을 평소보다 세 배, 네 배를 물러도 그 값을 주고 밭을 살까요? 안 살까요? 반드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퍼스트,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짓고 그 죄를 범했을 때 conscience,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게 라디오 이렇게 그를 틀어놓으면요 볼륨이 빨간 불로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하면 깜빡깜빡깜빡하다가 크게 얘기하면 팍 불이 올라오죠. 평상시에도 내가 평범하게 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고 요즘 몸보신 한지도 오래됐고 해서 오늘 저녁에 저 옆집에 닭을 좀 서리를 해가지고 내가 몸보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담장을 넘어가려면 심장이 빨리 뛰어요? 안 뛰어요? 뛰죠. 양심이 막 요동칩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록이 막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지진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 종이 위에 이 침이 딱 있다가 진동수가 세지면 세질수록 이 위아래 높낮이가 더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이 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들쳐서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보고 싶어요. 제가 지은 죄를 여러분들도 또 저도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보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입법자와 재판자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이 가장 큰 상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이 수많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왕이 된 것이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토를 확장한 것이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큰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냐?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죄를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해결되셨습니까? 성경의 핵심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호와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있는 줄 아는데 하나, 둘, 셋, 셈을 셀 때 숫자를 카운트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은 한 분이신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절대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접어보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대부분의 신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숭배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드신 분은 안 계실까요? 하나님을 만드신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라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책,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 성서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성경, 성서를 공부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아까 상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한자에 보게 되면은 성수롤 성자에다가 글 섭니다. 성수롤 성자에다가 지날 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면 죄가 해결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이번 5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러한 것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시작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유명한 드라마 있습니까? 뭐 사람들이 한참 잘 봤던 뭐 펜트하우스 뭐 이런 드라마 있는데 그 드라마의 시작과 끝은 누가 알고 있느냐? 작가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작가가 배우들에게도 그 내용을 안 알려줬대요. 근데 배우들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작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시작하셨고 이제 점점 진행 중이고 언젠가는 끝이 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드라마의 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우리 옆에 분에게 눈빛으로만 왜 살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거는 묻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왜 사세요? 태어났으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살아요? 모르겠어요. 왜 사세요? 왜 사요? 네. 자, 좀 생각 좀 자, 왜 사냐요?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몰라요. 선생님, 오늘 어디 가세요? 그럼 아, 저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뭐 하시게요? 돈 벌어서 좋은 집 살려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하시려고요?
장가 가려고요. 아, 그래요? 장가 간 뒤에 뭐 하려고요? 아들, 딸 낳으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훌륭하게 키워야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저는 정년퇴직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고향에 가서 노후를 설계를 하고 이렇게 잘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 그 다음에는 뭐 죽겠죠. 죽음 건너편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니 왜 자꾸 그걸 물어봐요? 그것이 중요하니까요.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 대한 그 해답까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하루 노동을 하는 품꾼은 일이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나고 갈 때 그날 품삯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맞죠? 한 달 일을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 월급이 나오겠느냐 못 나오겠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처와 첩이 천명이었다. 연못을 파고 물고기를 키우고 포도밭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해봤다. 그런데 봄날에 봄바람이 불길래 싹 잡아서 이제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게 봄바람을 가져왔다고 냄새 좀 맡아보라고 딱 했더니 얼마나 오랫동안 꽉 쥐고 있으니 땀내밖에 안 나요. 지나가는 봄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허망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해보셨죠? 딸지치기 해보셨죠? 그때는 목숨 걸고 하셨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목숨 걸고 할 일이에요? 싸울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임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앞에 딱 찾아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공부하고 영어를 잘하고 수십 개 국어를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요. 치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딱 오잖아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자기 아내도 몰라 봅니다.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이 말이에요. 원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욥기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범죄한 결과로 인생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죄를 해결해서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변기 막히면 기분이 좋죠? 싱크대 막히면 기분이 좋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변기가 뻥 뚫리고 싱크대도 뻥 뚫리고 하면은 와 좋죠? 그거 뚫으려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더러운 것을 보고 그 더러운 모든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뭘까? 이 사람의 욕구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난파선 위에 무신론자는 없다. 어떤 신이든지 간에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월미도에 바이킹을 타다가도 사람들이 신을 찾아요.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 찾다가 나중에는
신을 찾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인간보다 더 능력이 탁월한 그러한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가짜 신 말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 말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 그 신을 만나야 돼. 근데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이거 버렸으면 좋겠잖아요.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잖아요.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가 해결됐을 때, 죄가 용서됐을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선을 행하면 이 내가 지었던 죄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들어보셔요. 큰 널판지가 있습니다. 그 널판지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못이 하나씩 박혀요. 어? 널판지였는데? 아이고, 이게 못이 하도 박혀가지고 철판이 됐네, 철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부터는 죄를 안 짓고 이제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이 못이 하나씩 빠진다고 합시다. 자, 못은 빠질지 모르지만 빠진 못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구멍은 뽕뽕뽕뽕뽕 뚫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10년, 20년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조금 두렵지 않으셔요? 아, 이 행복이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끝이 나는 거 아닌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이제 좀 살만하구나 싶었는데 아 웬일입니까? 이혼을 했네요. 회사를 그만뒀네요. 찌그락찌그락 합니다. 또 심지어는 자식이 아파서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참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찾아오면 더 살려고 바둥바둥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것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으로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이 땅의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영원한 세계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보장받았을 때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시죠. 제가 2003년도 즈음에 부산에 있었을 때 제가 산에를 올라갔는데 그때 비가 엄청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산에 막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찍어놨어요. 뭐 같아요? 자, 뭐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 뭐 같습니까? 여기를 잘 보셔요. 자, 뭐 같습니까? 자, 물레방아입니다. 물레방아. 자, 여기에 갈대가 하나 이렇게 있죠? 갈대 사이에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갈대 입을 크로스로 꼽아놨죠? 그리고 이게 지게발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나, 또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죠? 그리고 딱 걸쳐놨죠. 이야, 이거 보고 어떤 분이 어제 저녁에 바람이 위대한 일을 했어.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어떻게 이게 수평을 딱 맞췄니? 그러잖아요. 이 갈대잎이 너무 짧아도 물에 안 걸리고 너무 길면은 땅에 걸리고 너무나 적절하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는 감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집우, 집주,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좀 높이 좀 들어봐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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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늘 한번 쳐다보신 분 계셔요? 하늘? 하늘 한 번도 못 쳐다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곧 그 말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처리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눈을 좀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 좀 해보면 안 되겠니?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니?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지 않습니까? 은하계라고 하는 걸 보셨죠? 은하계가 뭡니까? 이게 별들이 한 군데 이렇게 뭉쳐있는 걸 은하계라고 하잖아요. 이 은하계 속에 별들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힌트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2천억 개의 별이 한 개의 은하계 속에 있습니다. 2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 지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2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것을 한 개의 은하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은하계가 1천억 개가 이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제 렌즈가 많이 망원경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그런 2천억 개의 별들이 들어있는 그런 은하계가 1천억 개에서 5천억 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적은 이 지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진흙으로 육신을 만들었는데 더스트, 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 하면 가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하죠. 요즘은 화장 문화가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한 줌씩 수목장을 하든지 바닷가에 가서 뿌리든지 이렇게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한 줌의 모래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일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요. 따라서 해보시죠. 나의 주인이 있다. 나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은 주인이 있습니다. 참외밭도 주인이 있습니다. 수박밭도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함부로 넘어가서 내가 그거를 훔치게 되면은 도둑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기능,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눈, 코, 입, 손, 발,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 소유주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소유주입니다. 여러분, 부분집합하고 합집합, 그게 수학에서 공부해 보셨죠? 그렇죠? 자, 이 교회당은 인천 계양교회 것입니다. 딱 그러면 이 교회당에 있는 기둥은 인천 계양교회 거 맞아요? 틀려요? 단상은요? 100점입니다. 100점. 자, 보셔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딱 인정이 되면 이 우주 속에 달, 태양, 지구, 화성, 금성,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에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여호와의 책 가장 첫 권, 첫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을 알았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종착지가 공동묘지가 아니고 화장터가 아니고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 속에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효성동에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가 3번 종점입니까? 2번 종점입니까? 아, 떠나온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다 잊어버렸네. 2번 종점. 그 올라가다 보면 꼭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아파트를 짓다가 말았어요. 네.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내려오다 보면 오른편에. 맞죠? 참, 집은 집인데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죠. 하나님은 집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디자인, 설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 중반절에 보면은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내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수를 성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을 공부하면은 죄가 해결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이 성경을 누구에게 먼저 쓰도록 했느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 이스라엘 말을 히브리어 그래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약 3,500개 정도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읽고 있고 또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다섯 권을 시작으로 해서 구약이 39권. 구약은 왜 구약이냐? 옛 구 약속약이에요. 그럼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구약 성경 그래요. 영어로는 Old Testament. 그럼 신약은 뭐냐?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이 무려 구약 성경은 1500년, 신약 성경은 약 95년에 걸쳐서 합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이신 절대자가 여호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주고 싶어요.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었는데 그냥 믿어줬어요. 이분은 언제든지 배반할 사람이에요. 맞죠? 확인하고 따졌을 때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신뢰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성경을 공부하면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가볍게 먼저 여러분 만물상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만물상은 뭡니까? 예, 진짜 오만 것이 다 있는 것이 만물상이잖아요. 예. 근데 고물상하고는 다릅니다. 고물상은 못 쓰는 것이고 만물상은 쓸만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만물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물 그래요. 만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셔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요즘 제네시스 차 많이 굴러다니죠? 와, 그거 타고 싶으시죠? 예, 굳이 탈 필요 없어요. 여기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여기 제네시스 있잖아요. 제네시스의 뜻이 뭐냐면은 시작, 기원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 가운데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원래는 지금은 5대양 6대주인데 지금 원래는 1대양 1대주였습니다. 땅이 하나고 바다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눠버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땅이 하나였고 바다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땅에 풀이 있죠.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가 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이게 과실수죠.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이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별로 순서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창조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기록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무려 3800번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로 기록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혹시나 오해할까 봐, 아, 이 경전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전이구나 라고 오해할까 봐,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줬고 그리고 후에는 너희들도 읽고 교훈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허락했다, 기록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여기 보니까 궁창은 이 하늘이란 뜻입니다. 하늘에 새가 나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다에는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진화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종과 종을 뛰어넘어서 진화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숭이는 처음부터 온숭이,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은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론이 만들어질 것을 아셨나 봐요. 그 창세기에 미리 모든 만물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48편 5절에서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자녀들이 성공해서 이제 기자회견할 때 아, 제가 이기까지 저희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올바르게 큰 자녀죠. 자기가 있기까지 부모의 헌신이 없었으면 자기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생기지가 않았어요. 출생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출생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죠.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있고 아침과 저녁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만 말씀하고 믿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근거가 정확하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 하나하나를 파리면 파리, 잠자리면 잠자리, 생지면 생지, 토끼면 토끼 그 모든 만물 하나하나를 곰곰이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면은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제가 이 산소로 절단하는 그 일을 군에 있을 때 한 하루 이틀인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알바하면서 인력사무소를 갔네요. 여기 있는 친구들 가운데 산소로 이게 철근 절단할 줄 아는 사람 손들어봐. 제가 딱 손들었죠. 와, 갔는데요. 이 불 붙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군대 있을 때 잠깐 해봤는데 그게 할 수 있겠어요? 철근이 단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철근 단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쫙 잘라야 되는 거예요. 산소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 실력이 안 되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쫙 돼야 되는데 똥강, 똥강, 똥강. 이게 반듯하게 되는 계단이 되는 거예요. 계단이. 저 일을 지키는 분이 웃더니요. 저쪽 가서 H빔 자르라는 거예요. H빔 자르는데요. 밑에서 위에서 밑에 거 자르면 얼마나 편해요. 쇳물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위를 쳐다보고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이 속으로 막 쇳물이 오는데요. 고기탄 냄새가 나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가지고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 임금을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지만 이 철근을 절단하는 솜씨는 영 아닌 거죠. 자, 사람의 솜씨하고 창조주의 솜씨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있죠.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어떤 분은 임신된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만들었다고요? 요즘 쌍꺼풀하고 뭐 쌍수도 하고 뭐 콧대도 높이고 뭐 양악수술도 하고 베리벨걸 다 하잖아요. 그만 한 돈 천만 원, 이천만 원 들어갈 텐데 아예 속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나오지 왜?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과 창조주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 5장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요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수금, 비파, 소고, 저 그리고 술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다 갖춰놓고 여호와가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를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관심이 없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한테 물어봐라. 창조주가 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새에게도 물어봐라. 너에게 누가 창조인 줄을 알게 해줄 거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봐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반드시 알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있죠. 지구상의 식물의 종류가 약 35만 종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종류들을 만드신 거예요. 움직이는 모든 생물, 새, 물고기, 이게요. 지구상의 동물의 종류가 약 100만 종입니다. 100만 종. 여러분 이름 몇 개나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종류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성경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토끼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끼. 여러분 저도 토끼를 키워봤는데요. 여름철에 토끼 키우기가 참 이렇게 어려워요. 네. 토끼도 특징이 있는데 토끼는 새김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끼가 이 풀을 먹고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씹고 이걸 하지 않거든요. 소는 이 새김질을 하는데 토끼는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 이 말씀이 야,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토끼는 반드시 새김질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500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놀라운 발견이 일어났는데 산토끼와 집토끼가 반추동물이라는 것은 최근에야 과학적 사실로 밝혀졌다. 근대까지만 해도 산토끼는 반추동물, 즉 새김질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했었다. 반추동물은 이제 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데 이 집토끼나 산토끼는 다 반추동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토끼는 위가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는 위장이 네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토끼는 위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새김질하냐 이 말이에요. 산토끼는 두 종류의 배설물을 내놓는다. 곧 일반 배설물과 시코트로프라는 비타민 B가 풍성한 알약 같은 것을 내놓는 것이다. 산토끼는 이 시코트로프를 다시 먹어 다시 한번 소화시키는데 이는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토끼를 키우는 사람들도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똥 속에 이 비타민 B가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것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먹고 이제 두 번째 똥은 이제 불필요한 그런 똥이 되겠죠. 자 여기 잠깐 보시죠. 비반추 동물로서 풀을 섭취하였을 때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소처럼 위장이 많지 않아 위장에서 발효시키지 못하고 대장의 한 부분인 맹장에서 발효시키게 된다. 그렇게 제대로 영양소를 흡수하거나 소화하지 못해 영양소가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나오는 똥이 1차적인 똥으로서 사람들이 좀처럼 보기 힘든 똥이다. 이 똥에는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으며 말랑말랑하고 점액질로 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렇기에 이 점액질의 똥을 다시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사망할 수 있어 토끼는 자신의 1차 배설물을 먹음으로써 그 속의 영양분을 소화, 흡수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딱딱하고 수분이 사라진 면들은 공모양처럼 우수수 쏟아지듯 배출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동글동글한 토끼똥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고 3500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시대에 이게 밝혀진 겁니다. 토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에 보면은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라고 욥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여러분, 임신을 했으면 거의 한 열 달 만에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암사슴이 새끼 낳을 그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접어보세요. 사슴이 새끼 낳을 때 봄에 낳든가요? 장마철에 낳든가요? 한겨울에 낳든가요? 신기하죠? 다 봄이잖아요. 새순이 파릇파릇 올라왔을 때 놓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이 암사슴이나 숫사슴이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다 이 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봐보세요. 출산 날짜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 출산 날짜를 조절을 한다고요? 봐보세요. 노루가 7, 8월에 수태를 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겨울철에 새끼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배가 고파요. 추워요. 포식자들에 의해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노루 새끼들은 신기한 지혜로 보호를 받아요. 어미의 자궁벽에서 수정란의 착상이 늦춰져요. 자궁벽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긴 만났는데 이제 착상이 늦춰져요. 그리고 언제부터 자라느냐? 12월 달부터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언제 나오느냐? 임신 9개월 후인 5월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 왜 확인도 안 해보고 따져보지도 않고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씨앗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어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 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 안에 적절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야 하고 물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특징들이 필요하고 정확한 파장의 빛과 주기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사람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제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패스트푸드, 또 보양식, 그리고 건강식품 어떤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인생의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납쿤 소나무라고 하는 이 소나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산에 불이 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생명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나무는 이제 종족을 번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납쿤 소나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서태평양 열안 지역에 산재해 있는 납쿤 소나무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씨주머니를 생산합니다. 내부의 씨들을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마치 철벽의 요새처럼 외부의 침입을 거부합니다. 내리치는 망치도 견디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 굶주린 침입자도 포기해버립니다. 계절과 날씨가 아무리 유혹을 가해도 굳게 담은 방울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간혹 예외가 있기도 하지만 이 방울을 깰 수 있는 짐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정없이 타오르는 산불이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씩 문을 엽니다. 약간 벌어진 틈으로 유독 가스를 배출하는데 내부의 씨들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지나간 후에야 그을린 방울이 완전히 벌어집니다. 숲속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습니다. 이 납쿤 소나무의 솔방울은 전혀 벌어지지 않다가 불이 났을 때 그때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불이 다 완전히 꺼지고 지면의 열기가 없어진 뒤에 완전히 개폐가 돼서 씨가 내려서 다시 숲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천지창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좀 보시면서요. 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감성으로 이걸 보면은 우리 여성분들은 와 그래요. 남성분들은요. 뭐 어쩌라고. 좀 감성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예,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마음에 영혼에 쉼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에 대한 기록해 놓은 항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샘플로 몇 가지만을 제가 보여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쭉 보면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기 화면을 보면은 성경에 천문학적인 사실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별의 숫자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셀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빈 공간이 있고 삼성과 묘성의 특징이 있고 태양이 가만히 있다고 너희들 생각하는데 아니다. 태양은 달리고 있다. 그리고 태양을 쫓아서 지구와 달이 수성과 금성이 같이 따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별들의 크기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전기 스위치를 이렇게 큰 걸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집에 한번 들어가서 이거 한번 켜려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딱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모든 생명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을 때 생각하고 만드신 겁니다. 모든 별들의 크기와 별과 별의 거리를 정해놓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뻘밭에다가 집을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초도 하지 않고. 안 되죠. 모래밭 위에 기초도 하지 않고 건물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베이스, 기초입니다. 기초.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형태는 둥글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 둥근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다. 자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공전은 뭡니까?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해요. 어우 어지러워.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여러 곳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전도집회를 여러 차례 들었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은 상담을 좀 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증거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 이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문제 드리고 5분 쉬겠습니다. 자, 보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흔적들을 남겨놓으시고 확인해 보라고 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시려고. 부모님이 음식 준비해놓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자식이 잘 먹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조상은 미스터 아담이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는 미스 하와였다. 아담과 하와가 현재의 이라크라고 하는 곳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부근에서 살았었는데 그 에덴 동산이 범죄한 결과로 움푹 꺼져버렸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일이 있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 말씀도 기록해놨느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 건너편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지옥에 대한 믿음, 심판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흔적들을 확인한 이후에 그 나머지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데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5분 쉬었다가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시 반에, 이번 주는 9시 반이면 정확하게 끝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휴가 갔다가 군인이 다시 복귀를 해야 제대를 해요. 네. 구원을 받아야 끝납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계속 말씀 들으라고 할 거예요. 네, 오늘 두 분 어르신들이 또 이제 와 계신데, 그래도 할머니들은 좀 나아요. 네, 할머니들은 좀 나은데, 할아버지들은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손이 몇 번만 더 가면 돼요. 손이 몇 번만 더 가면 꺾입니다. 예. 자,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10번 시작. 손등을,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 손등을 5번 치겠습니다. 시작.
오른쪽 반대편 다섯 번. 좀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예. 네. 그럼 안 트는 게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요 뒤에 이제 여기 그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를 퇴치하는 그 여기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요걸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서 바이러스가 나오면 여기서 다 죽이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걸 죽이는, 그거를 지금 설치를 좀 해놨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모든 짐승에게, 하늘에 나는 새에게, 바다의 물고기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요, 저예요. 저 사람이요, 사람. 예.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저는 안 구해주고 소방대원들이 어머 어떡해요, 이 비싼, 아이고 이 비싼 차가 다 찌그러졌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나는 피를 흘리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자동차 찌그러진 걸 보고 막 안타까우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 껍데기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셔요. 흙. 여러분, 찰흙을 가지고, 말랑말랑한 찰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에이 잘못 만들었는데 해가지고 툭 치면아 치거나 흙그릇을 높은 데서 놔버리면 쨍그릉하고 깨져버리죠.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덤프트럭이 시속 120km 가다가 툭 치면요 수십 미터를 날아가가지고요 속에 장기가 다 망가져가지고 죽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78세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90, 100살까지 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오래 사시겠어요? 그랬더니 좋으셨나 봐요, 그 말이. 웃으셨어요, 웃으셨어. 예.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70. 건강관리 잘하면 80. 더 잘하면 그래봐야 100을 못 넘기죠. 근데 그 삶의 핵심이 뭐냐? 수고하고 슬픈 일,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꾀가 많아요. 아버지, 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재산 나 줄 거 있죠? 그럼 내가 줘야지. 그거 지금 주세요. 지금 주면 안 되는데? 아, 주세요. 안 돼. 계속 달라고 하니까요. 줬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요, 멀리 멀리 가버린 거예요. 다른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가 있어요. 그 쥐염 열매를 건져 먹고 아주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둘째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그런 마음을 먹지 않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마음을 먹고 집으로 걸어서 가고 있는데 저 멀리 어떤 분이 자기를 먼저 알아보고 옵니다.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이야기가 누구와 관계 있느냐?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죄가 해결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랑의 힘이 생깁니다. 하수구를 청소하고 정화주에서 더러운 것을 퍼내도 내가 이 일을 해서 자식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 사랑을, 사랑의 힘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탕자가 잘못은 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겁니다.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육신 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은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식이 없으니 그걸 깨닫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고 나면은 이제 마음에 참된 안식이 찾아와요. 육신은 노동을 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하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살 곳이 많도다. 그 천국을 예비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죄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한 남자하고 하와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놓으셨어요. 증거를 남겨놓으셨어요. 어떤 증거가 있을까? 내 자식이면은 이렇게 생긴 게 비싸거든요. 근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재밌는 일이 있답니다. 백인들이 흑인을 막 무시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흑인들 참 안 됐다 그래요. 미국에 살러 오신 목사님 저보고 흑인은 괜찮아요. 에? 무슨 소리예요? 동양인족을 흑인들이 무시한대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우리는 완전히 최고 밑바닥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색깔도 다 다른데 이게 진짜 한 종족이 맞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시작이 된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피를 수입한다고 하잖아요. 피를. 그런 거 보면은 또 한 가족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생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는 24절과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주를 만드셨고 또 만유를 지으시고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온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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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버지가 한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거죠. 우리 시대에 결혼을 했는데 아, 이 아이가 나를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DNA 검사를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합니까? 몰래 합니까? 몰래 하잖아요. 몰래. 면봉 가지고 머리카락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이제 친자 99.999% 그러면 아 나를 안 닮긴 안 닮았는데 내 자식은 맞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 그런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주는 절대 변하지 않는 유전 인자가 있어요. 그걸 DNA라고 하는데 그 DNA, 여러 DNA 가운데 Y염색체라고 하는 그 염색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어떤 염색체를 주느냐? Y염색체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접어보세요. 어? 그래? 그러면 저 아저씨 몸속에도 남자니까 Y염색체 있겠네? 내 몸속에도 있겠네? 흑인 남자 몸속에도 있겠네? 백인 남자 몸속에도 있겠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인 스펜서 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그래? 좋다.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에스키모인,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흑인, 동양인족 이런 많은 다양한 남자들의 DNA를 모아보자. 모아가지고 그 속에 Y염색체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모든 남자의 몸속에 Y염색체가 다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한 남자로부터 인류가 시작된 게 맞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Y염색체는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DNA입니다.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전해주는 DNA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라서요. Microscopic clues in our DNA link every man on Earth back to one man, one common ancestor, at an unexpected crossroads of Bible and biology. We're headed on a search for Adam. So different. The idea that we're all related seems impossible. It's hard to believe that 6 billion people all share the same ancestor. Now, science offers a chance to find a genetic Adam. A single ancestor whose DNA survives in every man on Earth today. Spencer Wells, a geneticist with National Geographic, will lead us on a journey to identify the scientific Adam and reveal what made him so exceptional that he could father all men on Earth. This is a scientific quest, yet the idea behind our search was first written down in a document of faith. The Bible. Thousands of years before genetics, the book of Genesis tells of one man who fathered us all. The Bible gives no physical description of Adam, saying only that he's created out of dust in God's image. Adam's rib provides the raw material for the first woman, Eve. God gives them a home, the Garden of Eden. Soon tempted by a serpent,
Adam and Eve eat from the tree of knowledge and are cast out of paradise. Adam and Eve have children, and according to the Bible, this one family has grown to include everyone on earth today. But how do you unravel a chain so many generations long? A chain that leads all the way to the roots of humanity's family tree. Most of our DNA is a jumble from all our ancestors. It's what makes each of us unique. There's a section of our genetic code that stays almost constant. The Y chromosome, the special piece of DNA that only men have. It's passed virtually unchanged from father to son, like a family name. The Y chromosome links the men of today with the men who lived in the past. This tiny piece of DNA allows us to travel back in time through humanity's history. Most of the time, the Y chromosome is passed unchanged from father to son, like a last name. But sometimes little differences creep in, like the spelling of a family name changing over time. Every so often, a harmless mutation appears on one man's Y chromosome. All his sons inherit that mutation. And all their sons. It marks all descendants like a brand. That's how Wells found that 16 million men are cousins. Their Y chromosomes all show the same mutations. We followed the DNA trail all the way to the bottom of the tree. Every branch leads to one man, one Y chromosome. There must have been one man who gave rise to all men alive today. He is the ultimate super ancestor. He is scientific Adam. One of his descendants was M168. He was the forefather of the ancient Middle Eastern ancestor of Thomas Jefferson. He gave rise to Genghis Khan's Y chromosome. We're all members of an extended family. We're all really cousins. And some believe that's the message of Genesis, too.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우리 시대에 이것이 사실인 것이 밝혀졌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증거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되는 것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증거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는 Y염색체를 통해서 한 남자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럼 여자의 몸속에도 남자처럼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유전인자라고 하는 그 속에 많은 DNA 가운데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 그 속에 있는 그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있는 그 유전인자들은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예요. 또 이건 특별하게 어머니가 딸에게만 주는 그런 유전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관계를 추적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속에 들어있는 DNA 이것이 이제 어머니가 딸에게 그럼 모든 여성의 DNA 속에 이 유전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근거로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가 모녀 간에만 내려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유전자 인자가 이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하여도 미토콘드리아 내에 존재하는 즉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유전인자는 핵 안에 있는 유전인자처럼 부모의 유전인자가 서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여성에게로만 일정하게 전달되어 온 것이다. 여자가 여자에게만 주는 그러한 미토콘드리아 속에 유전인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미토콘드리아 내의 유전인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는 증거이고 사람이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되어 왔다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몸속에 Y염색체, 미토콘드리아 속에 유전인자가 이 한 남자, 한 여자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동그란 게 뭘까요? 어떤 분이 호떡 그러는데 호떡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난자예요, 난자. 처음 보시죠? 자기 건데 자기 거 본 분들 없잖아요? 이게 난자인데, 난자 테두리에 있는 게 뭐냐면 정자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난자의 투명대를 뚫기 위해 정자가 막 모여들었어요. 이때요, 난자는 자신의 단백질 구조와 같은 정자만을 통과시키는 종족 보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소는 소의 것만 받아들여요. 돼지는 돼지 것만 받아들여요. 사람은 사람 것만 받아들여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진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종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우리 시대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과 종 사이의 중간종의 형태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는 철저하게 종의 특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법칙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의 모든 생물을 각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동차는 제 자동차 키가 있어야 열리죠? 저희 집 현관번호는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 탄생되는 데에는 동일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밖으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셨고 이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힐리입니다. 쭉 올라가 보니까 그 이상은 에노스고 그 이상은 셋이고 그 이상은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셈족에 해당이 돼요. 결국은 올라가 보면은 누구의 자손이냐? 아담의 자손인데 이 아담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좀 짧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2700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 지구의 모양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이사야 40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미는 메뚜기 같으니라. 사람이 메뚜기같이 작게 보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곳에서 보고 있다는 의미죠. 높은 곳에서 보는데 이 지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궁창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의 후구라는 뜻인데 둥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개미같이 메뚜기같이 작아요. 그런데 보니까 둥근 지구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죠. 둥근 지구의 상부에 살고 있다면 이해가 가요. 옆에 붙어도 살고 있잖아요. 밑에 붙어도 살고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크기가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조금 더 크면 중력이 세가지고 이 먼지가 날리지도 않아요. 좋겠다고요? 아닙니다. 물이 수증기로 증발을 못해요. 수증기가 생기지 않으면 안개도 안 생기죠? 구름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사막화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지가 바람이 불면 올라갔다가 바람이 안 불면 내려앉고 이러한 적절한 지구 내부에서 끌어당기는 그 인력이 중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력이 잘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어떤 형태냐? 구형태입니다. 둥근 형태인 거예요. 그 모든 별들을 둥글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둥글게 만드셨다라고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Circle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죠. 둥근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성경에도 보면은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이가 그분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천문학자들도 지구가 둥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플레이트,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멀리 가면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발견했을까요? 이 1519년에 마젤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이제 서쪽으로 쭉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가게 되면 지구가 둥글다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태평양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태평양이 그렇게 넓은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고 막 해가지고 마젤란이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남은 선원들이 이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에스파냐로 스페인으로 돌아가면서 아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1522년에 증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 일인데 성경은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의 세계 일주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마젤란이 필리핀에서 원주민에게 죽은 뒤에 남은 선원들이 에스파냐로 돌아갔죠. 1522년의 일입니다. 세계 일주를 하는데 약 3년의 세월이 걸렸고 살아남은 선원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항해를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2700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우리 시대에 그게 밝혀진 겁니다. 갈릴레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많이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16세기 사람인데 16세기의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별들이 2천억 개가 모여있는 게 은하계입니다. 2천억 개가 모여있는 별들이 모여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하는데 그런 은하계가 약 지금 5천억 개 정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밝혀질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봤습니다. 자, KBS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1983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참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이산가족이 생겼고 한국전쟁 때 또 남북분단으로 인해가지고 이산가족 1천만 명이면은 서울시민이에요. 서울시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빠를 찾고 부모를 찾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DNA 이런 분석이 많이 발달했지만 이때만 해도 이게 전무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특징들을 보고 이제 아 고향이 어디였고 그때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고 그럼 집에 어떤 환경이 어땠고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 어렸을 때 이제 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맞으면은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동생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길을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고 그 샘플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본 거예요. 결과로 보니까 아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구나.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가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21절에 여러분들은 서로 고하고 진술하고 서로 상의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있습니까? 예로부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분이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가지고 모든 걸 잃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끌어안고 옷을 내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모든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배우겠지만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 있어. 저 같아도 먹었을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먹었다니까요. 그 결과로 인생이 이제 계속해서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다시 이산가족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여동생이 오빠를 찾는 겁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KBS 제주하고 대전 방송국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사회자가 질문을 해요. 근데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딱 맞으니까요. 오빠라고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증거를 다 보려면요. 평생 공부를 다 해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배를 수확하고 또 보리를 수확하고 하면은 이 동네 그 넓은 그 미국 그 창고 이런데 넓은 공터에다가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쌓아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등급을 먹이기 위해서 꼬챙이 가지고 탁탁탁 찔러보잖아요. 그리고 등급을 이렇게 먹이듯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다 확인하지 않아도 몇 가지만 봐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야, 무슨 집에 맡겨놨다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실 때까지 들어.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야, 들으셨어요? 무슨 집이요? 날씨가 맑았다고요?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리시겠죠? 여섯 분 들었잖아요. 여섯 번. 이발소 집 날씨가 흐리고. 오빠 하잖아요, 오빠. 근데 생긴 게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두 분이. 예. 자,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 성경 기록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이거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think, 생각해봐야 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 잘 들었어요 하고 결론을 안 내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땅을 보러 갔습니다. 자, 내가 이 땅을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지? 아, 나는 저절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배워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맞다, 틀리다? 맞다. 여기에 한 표 가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만든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양심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공기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산소도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려 78%나 된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존재합니다. 러브, 사랑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16절을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왜 창조하셨느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화분을 왜 키워요? 화분을 화초를 위해서 키워요? 나를 위해서 키워요? 예. 화초도 위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화초가 힘들어하면 내 마음도 힘들어요. 오늘도 제가 저기 이제 창가에 이렇게 식물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 이렇게 말라가요. 제가 한 번은 이 꽃이 잘 피는 예쁜 그 식물이 있었는데 더 잘 컸으면 싶어가지고요. 걸음으로만 심어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가 말라서 썩어버려요. 죽어버렸어요. 왜? 제가 그런 지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생명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인생론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죽음이라고 하는 날이 찾아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어머니 좀 드셔봐요. 입이 쓰다. 아 이것도 좀 드셔봐요. 아유 입이 쓰다고. 저기 제주도 좀 한번 가시게요. 가면 뭐하니? 계단이 그렇게 많아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힘든데 눈으로 보는 것도 싫다. 이제 생이 마감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생각하고 마음의 깊이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첫째 날 결론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우주를 다스릴 섭자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안내 책자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이블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양심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일 남았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창조주가 누구인지 죽음 건너편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의 조상이 한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상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강연의 첫째 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